길 또는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선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신의 장래를 생각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선 길을 우리가 쉽게 바꾸거나 고치거나 이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선택하는 주체가 옳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보편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볼 때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눈이 바르게 떠 있지 않는 이상 옳은 것을 선택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옳은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에게 준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살피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사기 17장 한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성경에 나오는 이 그때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중에 가장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가장 깊은 암흑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당시 이 나라에는 방향도 지도하는 지도력도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한 길을 가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필경 암흑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서서 또 다른 길을 따라 갈 것이었지만 결국 또 다른 어둠의 길로 달려갈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어쨌든 계속 가고는 있었지만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었습니다. 이때에는 사람들이 그들의 방향을 잃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것은 혼잡한 날이었습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지워져서 볼 수가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안에서 이 사사 시대 재판관들이 이 백성들을 통치하던 그런 시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그들의 삶에서 또는 그것을 통해 경주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빠르게 운동장의 트랙을 계속해서 돌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에는 방향과 목적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종 죄 안에 살아가던 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삶과 다르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관대할 필요가 있다. 주로 그게 죄인 줄을 알면서도 또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그러한 것들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사는 것에 대해서 왜 관대하게 용납을 못하는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관대함을 가르치는 그들은 그들과 반대로 주장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대항합니다. 그러니까 관대하라, 관대하게 봐달라고 하는 사람이 결코 관대하지 못한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작은 파장이기는 하지만 아마 앞으로 조만간에 큰 이슈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중에 하나가 동성애 문제입니다. 이미 우리가 종종 접하는 소식에 의하면 동성애자들의 범위나 규모나 활동은 대단히 활발합니다. 아직은 한국에서 그것이 위험하다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통적으로 자기들의 특수한 인간의 성질이라든지 그런 기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좋아하고 자기들의 성질이 다른 사람과 다름에 대해서 관대하게 인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것을 반대하는 기독교의 의견은 결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그러한 사정과 형편은 관대하게 봐달라고 하면서 정당하게 그것을 반대하는 목소리에는 결코 귀를 기울이지 않는 비관대함으로 일관합니다. 즉 전혀 관대하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좀 겪고 있는 매우 특이한 현실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장한
또는 말한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보아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싫은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난하고, 그런 좀 다른 의견이 설 자리를 갖지 못하도록 절대로 관대하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이 지금 사회가 그것들을 관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온갖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매우 혼동스럽습니다. 이 나라의 정부도 이런 방향에서 결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가 권력을 집행하여 성취하려는 것에는 백성들로부터 관대함을 철저히 요구하면서 백성들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의견이나 요구에는 철저히 비관대함으로 일관하는, 전혀 관대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렇습니다.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백성의 목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위의 소리를 전달하는 것인데도 국가는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비관대함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비상식적인, 비정상적인 그런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대해달라고 백성들에게 요구하니 백성들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국민에게 관대함을 요구한다면 그들 또한 철저히 관대함으로 국민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결코 국민의 관대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에 정한 이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그들이 묘사한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신정국가로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왕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절대적인 그러한 기준이 되지 못했다. 바로 그것이 그때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들에게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각 사람은 자신에게 법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곧 법이 되었습니다. 각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법을 만들었고,
그들에게 필요가 일어날 때마다 거기에 맞는 그러한 규칙들을 바꾸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17장, 18장 이 내용을 자세하게 보게 되겠지만 이 장에 나오는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 지금 얘기한 그런 내용의 정확한 신뢰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가정에 자기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또 그 제사장도 어디 다른 지파에 있는 그러한 레위 사람을 데려다가 거기에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일을 예 합니다. 왜요?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좋은 대로 생각하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율법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다 어기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법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자 그들은 자기들 좋은 대로 또 상황에 맞추면 거기에 적당하게 법을 타협해서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또 백성들은 종종 한 사람의 통치가 여러 사람의 통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9장에서 아비멜렉이 자신의 리더십을 챙기기 위해서 이러한 말로 백성을 미혹함으로써 백성들이 자기들 생각으로 해보니 그것이 옳다 여겨서 아비멜렉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고 그 왕을 통해 통치를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실패의 그러한 맛을 보도록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불행했던 그러한 사건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훨씬 더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뭐 거절해서 왔고 또 거절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때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런 환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이런 사람을 중시하고 있다고 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최근에 큰 사건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고의 원인은 결국 사람을 중시하지 않고 물질을 중시하고 돈을 더 중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마땅한 결과이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은 매우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지난 얼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석은 또 사라져 가는 듯 합니다. 세상이, 아니, 이 세상을 우리가 좀 바르게 고치거나 우리 스스로가 바르게 살아가려면 사람을 중시하는 사회가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사는 사회를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란 정말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러나 점점 세상은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는 걸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물질을 위해서 점점 더 희생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물질을 위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희생했는데 여전히 더 희생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슬픈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회복하고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왕이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왕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꿔야만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외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아이들이 교육 정책을 따라야 합니까? 교육 정책이 아이들을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 교육 정책을 정당화하는 것이 된다면 아이들은 그것의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교육 정책이 아이들에게 맞춘다면 아이들은 그 정책의 결과를 보여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교육에 있어서 사람을 중시하는 태도라고 봅니다. 아이들이 잘 배우기를 바란다면 그 아이들에게 교육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어른들이 잘 해야 된다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진리를 어른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교육정책으로 아이들의 귀와 눈을 가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침과 행위가 비록 다르다 해도 정책만 지시하고 적용하게 되면 아이들은 바르게 배울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육에 있어서는 절대로 틀린 사고입니다. 아이들이 알고 있다면 또는 아이들이 아는 것이라면 무슨 교육이 그들에게 필요하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어른들한테 배우는 것인데, 그래서 어른들이 가르친다고 하는 것인데, 원래 가르침이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가르치는 자의 삶이 그것과 같아야 그 아이들이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비정상적으로 살면서 그런 권위로 아무리 정상을 가르쳐도 아이들은 결코 그 정상을 배울 수 없는 것은 너무 뻔합니다. 아이들 역시 그 비정상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호세아 대언자는 이런 결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었은즉 회오리 바람을 거두리라. 사람을 중시하는 사회를 어른들이 정상적으로 만들지 못하면 아이들은 지금보다 훨씬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정책으로, 이론으로 사람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비정상적인, 너무도 물질 만능적인 이런 사회를 이끌고 있는 이 어른들이야말로 너무 어리석습니다. 왕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은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없자 그들은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러한 질문을 항상 합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잘 안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이러한 질문은 흔하게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른이 아이의 나쁜 행동을 보고도 그것을 지적하는 일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 어른들이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렇지. 내가 무슨 기준으로, 나도 그렇고 그런데 어른이 그러니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당신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다고 말할 권리는 없소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다고 말하는 것을 나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미가 대언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다. 그래서 나는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그것을 보이신다 또는 보이셨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상대주의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우리 신앙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런 뉴 에이지 그런 무브먼트 같은 것들은 이 도덕적 상대주의가 아주 가장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주의란 절대 진리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 진리를 할지라도 내가 깨닫고 경험되지 않은 것은 결코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는 아주 온화한 주장들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눈으로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역사에서 보아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매우 높은 그러한 부모들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말미암아서 아이들이 편부모 아래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졌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예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로부터 달갑게 여겨지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런 유사한 방법들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성인들의 결혼 비율이 심히 떨어지고 혹은 결혼했다 해도 자녀 생산율은 최저치에 떨어져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동안의 절대 가치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매우 중요한 그러한 가치들이 상대적으로 변화되면서 우리의 사회는, 문화는 급속도로 상대주의의 그런 원리에 빠져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지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한 민족을 높이거니와 죄는 어느 백성에게나 수치거리가 되느니라. 사사기 17장에서 끝장인 21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그것도 매우 참담한, 혼란스러운 그러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6절과 동일한 진술이 다시 언급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것이 끝까지, 사사기의 기록의 끝까지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더욱 심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런 기준을 우리가 사는 기준으로 삼았는가? 유명한 연예인인가? 유명한 운동선수인가? 유명한 정치인인가? 재벌인가? 재벌의 돈을 엄청나게 받는 그 수족들인가? 고명한 지식인인가? 아니면 내가 나의 기준을 만든 것인가? 나에 대한 생각도 그런데, 만약에 자녀를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자녀가 살아갈 때는 도대체 그들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다면 정말 암울한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되는 것을 거절하는 이런 상태에서 가진 이러한 참 암혹한 삶, 이런 삶을 살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두 질문을 하면서 그 중에 반드시 한 가지 질문을 우리는 답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내 자신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기를 추구하고 있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한 가지의 답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한 것이요 그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나 죽음 후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모든 사람은 그들 모두에게 있어서 동일한 날은 아닐지 모르지만 한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심판을 위해 하나님이 가진 기준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가 가는 길과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무시하며 살아가는 자에 가는 길이 나누어져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것, 모시지 않은 것, 그 두 갈래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도덕적인 타락, 혼란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결과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만의 하나님으로 한정을 시키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제안한 뒤에 자기 눈으로 옳은 대로 행하는 이것 또한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만이 생각하는 내 자신이 옳은 대로 그 하나님을 평가하는 일은 매우 위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을 자랑하고 거기에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은 옳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입니다. 그것을 이해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매우 극우적인 또 국수주의적인 그런 발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일은 옳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란 국가의 개념이 아닙니다. 나라의 개념도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매우 저는 잘못된 신앙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신앙에 있어서도 지금 기독교가 매우 어렵게 되고 있는 극우적인 발상입니다. 기독교의 국수적인 발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옳다고 해보더라도 그것은 편협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를 돌보고 어려운 자에게 힘을 쓰고 재판을 곧게 하고 생각을 바르게 하고 왜 이런 것들은 지키지 않나요? 왜 그런 것들은 강조하여 말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편협하게 또는 제한하여 자기 안에 가두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옳은 대로,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옳은 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취하여 그것이 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옳은 것을 행하지만 결코 그 결과는 옳지 않는 길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옳지 않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신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온 백성을 절대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보면 50%를 돌본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니, 신앙적으로 보면 겨우 18%도 못 미치는 백성을 돌보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될 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대언자는 이스라엘이 파괴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도저히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지 않고는 아니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백성이 더 이상은 뭐를 할 게 없어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일밖에는 없는. 그러므로 아예
포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밝히고 맙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다시 온전하신 그 하나님 왕으로 모시는 일이 이 땅에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옳은 길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옳은 길로 간다고 말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죽음의 길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이 가봐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게 보이지만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일 뿐이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가 바르게 가는 길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삶을 내게로 돌려라. 그러면 너희를 위해 변화들을 만들 것이다. 너희를 죄의 힘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능력을 줄 것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들어야 할 때이다. 그리고 나를 통치하시도록 맡겨야 된다. 만약에 그 왕을 내가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면 돌이켜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도록 왕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때에만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내가 내 눈에 좋은 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눈에 좋은 대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좋은 대로 가는 것이 옳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만일 내가 내 좋은 대로 내가 옳다는 대로 가고 있다면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